제가 이렇게 딱 스킨케어를 하니까 피부가 진짜 튼튼해지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내가 이걸 영업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만 발라주면 돼. 절대 게으른 사람들은 피부가 좋아질 수 없어. 여기에 마블 씌워줘야 되거든요. 이거 사실 얼굴에 발랐을 때도 너무 좋았는데 얼굴 관리할 때 무조건 목도 해야 돼요. 안녕 프리젠 프리지예요. 제가 오늘은 찐으로 제가 진짜 잘 사용하고 있는 스킨케어 루틴을 찍어볼 건데 프리들이 많이 궁금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광고 없는 진짜 제가 찐으로 피부를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스킨케어 루틴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세수는 하고 온 상태고 처음 단계에서 저는 토너 말고 요 미스트를 뿌려주거든요. 이게 K부스터 데일리 모이스처 부스팅 토너 미스트. 그래서 저는 토너를 생략하고 이 미스트를 뿌려요. 지금 보면은 요 정도 썼거든요? 2월 초부터 쓰기 시작한 것 같은데 반 정도 썼어요, 지금. 제가 다니는 피부과 원장님이 만드신 건데 처음에 이걸 받았을 때 그냥 다른 브랜드에서 만든 화장품들이랑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특별히 기대는 안 했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이 브랜드가. 그래서 이렇게 에센스도 지금 거의 다 쓴 거 보이죠? 그 샤넬 주사라는 거 있죠, 프링이들. 내가 사실 아직 무서워서 한 번도 맞아보지는 못했는데 그 주사를 맞으면 피부가 되게 물광이 되고 컨디션이 엄청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샤넬 주사 성분들을 넣은 기초 제품이라고 해요. 이번 겨울 동안 진짜 엄청 건조해서 피부 때문에 고생했다고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프링이들한테. 근데 내가 이 제품을 만나고 그 속건조를 사실 거의 다 잡았다고 볼 수 있어. 그만큼 이 제품이 내 속건조를 잡아주면서 진짜 내가 억지로 광을 만든 게 아니라 내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광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진짜 그 고급스러운 광 있죠? 관리가 너무 피부가 잘 돼서 예쁜 광이 일어나는 그런 광이 되기 때문에 제가 거의 한명 답이었거든요? 이제 사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진짜 아낌없이 발라줘. 내 피부가 피지아처럼 악건성이고 조금이라도 건조해지면 이렇게 빨갛게 몇 개 올라온다, 겨울마다 건조해서 피부가 개복치가 된다 하는 사람들 이 앰플을 꼭 써보세요. 이게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라서 사실 살 때 조금 고민이 되는? 그럴 수 있는데 이 샤넬 주사를 아프게 맞지 않아도 그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좋은 성분만 써서 이렇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영업하는 게 아니라 나 이거 만든 사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써보고 진짜 찐으로 난 너무 좋으면은 이런 텐션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진짜 장담할 수 있어. 너무 좋아 이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는 프링이들은 알 것 같은데 이 네오젠 나이아시나마이드 세럼 너무너무 잘 써가지고 어제 또 새 거를 뜯었는데 벌써 5병째 비우는 거거든요? 나 이거 보여주려고 쓰레기통에서 찾았어. 두 병이 남아있더라고요. 나머지 세 병은 이미 저기 재활용해가지고 없어졌어. 요거를 진짜 꾸준히 바르니까 피부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야, 컨디션이. 그래서 와, 나 진짜 나도 드디어 앰플을 정착했다 하면서 요 두 가지 앰플 진짜 기억하세요. 비용이 조금 부담된다 하면은 요 네오젠이 조금 더 가성비가 있잖아요. 꼭 한번 꾸준히 써보세요. 한 병 가지고는 안 돼, 근데. 한 병 다 썼을 때도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두 병째부터 피부가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에센스, 미스트, 토너, 크림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나이아시나마이드를 넣어주면은 피부가 진짜 진짜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말 믿고 한 번만 꼭 써봐. 좋겠어. 그리고 요거는 한겨울에 진짜 너무 건조해서 잘 썼던 제품인데 이것도 거의 없어요. 보면은 요만큼 남았어. 내가 진짜 찐으로 사용하는 제품들만 오늘은 소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아까 앰플 발랐으니까 요정도만. 이거는 완전 진짜 수분이기 때문에 조금씩만 발라주면 돼. 제가 어제 부대볶음을 새벽에 먹고 잤는데 내가 시킬 때 고민을 했어. 조금 맵게를 선택할까? 기본 맛을 선택할까? 조금 맵게를 선택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매운 거야. 너무 매워가지고 내가 밥도 한 공기 다 먹고 김 싸먹고 만두 먹고 이랬거든? 그래서 지금 내 얼굴이 달이 됐어. 그리고 이 스킨케어는 꾸준함도 중요하고 약간 부지런해야 돼. 그래야지 피부가 좋아질 수 있어요. 절대 게으른 사람들은 피부가 좋아질 수 없어. 그거는 진짜 100% 타고나서 엄마 아빠한테 진짜 감사절을 해야 돼. 아, 그리고 만약에 피부가 진짜 망가졌을 때 모공이 엄청 넓어지거든요, 뭐가 올라오면서. 그때 쓰면 좋은 앰플도 있어. 이것도 보면은 거의 다 쓴 거 보이죠? 내가 이거 한겨울에 피부 개복치 됐을 때 모공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모공 진짜 없는 그런 아기 피부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바르면 좋은 앰플이 이거예요.
아 이거 다 써가지고 안 나온다. 보면은 이것도 진짜 촉촉해. 화장 전에 발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까지 바른 거 다 화장 전에 바르는 거거든요. 상관없어. 안 밀려. 괜찮아요. 그래서 모공이 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럼을 또 추가해서 발라봐도 될 것 같아요. 이 크림은 제가 진짜 별점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고 싶은 그런 크림인데 진짜 너무너무 유명해서 알겠지만 무너진 장벽을 다시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겨울에 진짜 완전 뒤집어졌을 때 이 크림을 쓰고 제 피부가 엄청 튼튼해졌거든요. 앞에 프리지아가 추천했던 제품 하나도 못 사겠다 하는 사람들 진짜 이거 하나라도 제발 한번 사봤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내가 써보고 너무너무 반해가지고 저는 앞으로 한 내성이라고 해야 되나? 내성이 생기기 전까지 계속 데일리 크림으로 이걸 사용할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원래 데일리 크림 요거를 한 이 크림을 한 3년 정도 쓴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 진짜 피부도 뭔가 내성이 생기나 해가지고 이거 뭐죠 이름이 아토베리어? 아토베리어 크림으로 바꿔봤는데 완전 신세계. 이 크림은 이제 알맹이 같은 게 있어요. 저는 이 정도 바르거든요. 한번 바를 때 엄청 많이 바르죠. 저는 이거 아침 저녁 무조건 이 크림은 필수로 바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크림이 흡수가 빠른 편이라서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진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실 내가 지금 피부가 좀 고민이다 하면은 내가 오늘 추천해준 제품들 꾸준히 다 써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이번 겨울에.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정도로 뒤집어지진 않았었는데 피부가 진짜 너무 안 좋아서 고생을 했거든요, 피부염으로. 제가 이렇게 딱 스킨케어를 하니까 피부가 진짜 튼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영상을 꼭 찍고 싶었어. 이렇게 크림을 발라놓고 한 가지인가? 조금 더 남았어요. 아 화장하려면 여기까지 하고 선크림만 바르고 나가면 돼요? 근데 이제 화장 안 하고 그냥 생얼로 나갈 거야. 여기에 막을 씌워줘야 되거든요, 피부에. 그래야 내가 이때까지 발랐던 보습력이 하나도 안 날아가고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리치한 크림이 필요한데 지금 이거 이 크림이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해요. 근데 가격대가 있는 만큼 피부가 진짜 좋아져. 그래서 내가 이 크림을 못 끊어요. 이것도 한 이 정도 바르는데 이거 진짜 꾸덕꾸덕하거든요? 이거는 화장 전에 바르면 좀 큰일 나는. 이걸 만약에 화장 전에 발랐다 그러면은 세수 다시 해야 돼. 다 밀려가지고. 무거워 보일 수 있겠지만 저처럼 건조한 피부들은 꼭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지성이었던 적이 없어가지고 지성 피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피부에 막을 씌워주는 게 진짜 진짜 중요해요. 내가 아까 얘기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까먹었는데 바를 때 목까지 다 발라줘요. 왜냐면 목이 진짜 빨리 늙고 나중에 주름 생기면 진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목도 같이 꼼꼼하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쓰는 아이크림은 아비브. 뭔가 고급지지 않나요? 저는 아이크림도 꼭 발라주거든요. 왜냐면 눈가랑 목이 주름이 진짜 잘 생기고 눈가 피부가 다른 데보다 더 빨리 건조해지기 때문에 눈가에도 꼭 발라줘요. 이렇게 딱 끝냈잖아요? 그러고 난 집에 있을 거야 아니면 나가기 전에 내가 시간이 조금 남아 하면은 하는 게 있어요. 이런 마스크팩 있죠? 집에 마스크팩 많잖아요. 마스크팩으로 한 번 더 막을 씌워줘. 여기 마스크팩에 항상 이 앰플이 엄청 가득한데 시트에 다 묻어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짜서 먼저 내 얼굴에다가 발라줘. 내 스킨케어 루틴이 조금 짧을 수도 있지만 나는 꾸준함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 왜냐면 이것도 사실 귀찮아서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해주면 피부가 튼튼해져서 진짜 좋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발라놓고 뭘 하냐? 목도 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목에 바르는 크림은 두 가지인데 일단 1번은 요 블리브유 콜라겐 탄력 크림. 그리고 2번은 이거는 해외 브랜드인 것 같은데 이건 근데 냄새가 조금 이상해. 내가 좀 이런 냄새에 민감하다 보니까 얼굴에 바르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목에 양보했어. 이건 이제 크림 마스크인데 그냥 바르고 자도 되는? 일반 크림 같은 제형은 아니고 생크림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냄새가 조금 단점인데 진짜 진짜 촉촉하게 해주는. 그리고 이 블리브유는 진짜 꾸덕꾸덕하고 쫀쫀해요. 이건 사실 얼굴에 발랐을 때도 너무 좋았는데 제가 얼굴에 지금 이미 많은 걸 발랐기 때문에 요즘에 이거 목에다가 바르고 있는데
스파클링 애들은 진짜 얼굴 관리할 때 무조건 목도 해야 돼요. 물론 요즘에 가로주름 같은 거는 주사를 맞으면 그래도 좀 괜찮아진다 하더라고요. 필러인가? 그런 게 있대요. 근데 그거 사실 아파서 맞기 싫잖아요, 나중에. 그냥 내가 이렇게 얼굴 바를 때 목도 신경 썼으면 안 맞아도 될 정도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귀찮아서 나 그냥 얼굴만 할래 하지 말고 꼭 목도 해야 돼. 왜냐면 목 가로주름은 주사로 될 수도 있지만 진짜 나이 들면 세로주름도 생긴대요. 그거는 진짜 방법이 없대, 세로주름은. 그래서 목도 꼭 관리를 해준다. 그리고 크림 있죠? 내가 많이 남아서. 그럴 때는 또 버리지 말고 왜 팔 뒤꿈치 있죠? 여기 그냥 발라줘. 이런 데도 보습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팩을 하고 딱 10분! 저는 10분을 안 넘겨요. 10분만 딱 붙여줍니다. 이렇게 저의 스킨케어가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건조해질 틈 없이 꽉 채워줬기 때문에 건조해질 수가 없어요. 스킨케어도 진짜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한 가지가 베개커버. 베개커버를 자주자주 빨아서 교체를 해줘야 피부 트러블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손이 진짜 더럽잖아요. 이 더러운 손으로 얼굴을 웬만하면 만지지 마세요. 그리고 난 전화할 때도 핸드폰도 좀 찝찝해가지고 사실 집에 있을 때 통화하면 스피커폰 하거든요. 웬만하면 핸드폰도 대지 마 얼굴에. 그리고 이렇게 하는 습관이나 이런 것도 버리고 이 스킨케어하고 이 두 가지만 지켜줘도 진짜 피부를 좀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스킨케어가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그럼 프링이들 이제 진짜 전 나가볼게요. 안녕. 그리고 프링이들만의 스킨케어 팁이 있다면 저한테도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안녕. 썸네일 어떻게 찍지? 앰플 바르는 걸로 할까? 근데 내가 오늘 너무 쌩얼로만 시작하고 쌩얼로만 끝내가지고 좀 그렇네. 근데 내 머리가 너무 산발이지 않아 지금? 끝! 썸네일도 끝!